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신 아우터 이너 바지 색조합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에드와르도의 제품 지원과 금전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에드와르도와 협찬 진행을 한 이유는 이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해요. 다 목적이 있었다고. 넌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이 콘텐츠를 풀기 좋은 제품군으로 에드와르도에서 아우터 제품 두 색상과 이너로 16가지 색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그럼 제가 직접 셀렉한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아우터로 준비한 제품은 세미오버 벨티드 발막한 캐시미어 맥코트입니다. 발막한 코트, 맥코트 둘의 짬뽕 조합이고요. 캐시미어가 들어갔고 벨트 달렸다고 뭐 다 설명을 이름에 다 해버리셨는데 일단 전면에서 보시는 룩은요. 맥코트랑 발막한 코트의 느낌을 풍깁니다. 하지만 이제 허리에 벨트가 들어가서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로브 맛이 살아있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코트들의 요소들을 이렇게 잘 짬뽕 조합을 이루어진 코트라 할 수 있겠네요. 캐주얼하게도 포멀하게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트는 또 터치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코트 원단감을 보시면 털이 굉장히 짧고 깔끔하게 처리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급진 느낌을 풍기고요. 두껍긴 하지만 유연한 느낌이 커서 입으실 때 편히 입으실 수 있어요. 막 각이 서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코트 혼용률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천연 소재만 이루어진 코트는 뭐 관리하기는 까다로울 수 있으나 따뜻한 보온성이 있기는 해요. 고급지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투용 코트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폴리에스터랑 나일론이 섞여져서 좀 더 튼튼한 코트를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 이 코트는 혼용률이 되게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참 잘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아우터 컬러는 두 종류예요. 블랙과 애쉬 베이지 컬러감인데요. 아니 키미야, 왜 코트 아우터 색조합하는데 아우터 색깔 두 개만 해? 아니면 너무 길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코트 구매하실 때 많이들 구매하실 것 같은 블랙과 애쉬 베이지 컬러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블랙은 굉장히 무난한 블랙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 블랙입니다. 애쉬 베이지 컬러감을 잘 뽑으셨다고 되게 칭찬을 하고 싶어요. 이게 노란기가 많이 도는 베이지 컬러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게 살짝 늙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노란기를 싹 빼고 애쉬 느낌을 많이 내서 고급진 분해 나는 코트 색감을 뽑으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Stalkers. 자, 제가 이너로 준비한 제품은 모크넥 세미오버 기모 헤비 코튼 슬리브 티셔츠예요. 겨울에도 단품으로 입을 수 있도록 모크넥인데 기모 처리된 티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모 제품을 구입하실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디다? 바로 기모예요. 그래서 이 원단을 뒤집어 까보면요. 기모를 보시면 칭찬할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기모 정리를 잘 정리해주셨더라고요. 이거 기모가 퀄리티가 구리면 막 안에 만약에라도 티셔츠 하나 더 입으면 막 털뭉치 막 붙고 막 그런 거. 근데 얘는 안 그럴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기모 특성상 많이 입고 오래 입으시거나 빨래를 하시면 이렇게 뭉침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너로 이 제품을 셀렉한 데에는 컬러감이 한몫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입기 쉬운 컬러감들로만 16가지를 내셨더라고요. 안전빵 컬러들. 특히나 웜톤류의 딥 베이지 컬러랑 웜샌드 이 계열이 색감을 진짜 이쁘게 빼주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나는 솔직한 편이니까 저희 모델 기준 저희가 좀 일주기 모델을 데려왔어요. 저희 매니저인데 팔이 좀 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저희 매니저에게 살짝 약간 짧네? 어? 약간 어색한데? 라는 기장감으로 끝났지만 이 정도 스펙이 아니신 분들께는 넉넉하게 여유롭게 맞으실 테니까 이 점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 온라인 담당자님 나와보세요. 아니 실물로 받아본 컬러랑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컬러랑 이렇게 달라도 되나요? 여러분 만약에라도 에드와르도 모크넥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스토커즈 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스토커즈. 자, 우선 블랙 코트 먼저 시작해봅시다. 블랙 코트에 블랙 슬랙스 많이 입으시겠죠? 자, 여기에 이너를 추천드린 첫 번째 컬러 톤은 바로 무채색 톤입니다. 블랙에서 그레이 계열들은 싹 다 무난하게 어울려요. 하지만 밝기에 따라서 주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올블랙 느낌이 나기 때문에 시크한 느낌을 주고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좀 더 밝은 느낌의 무드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좀 많이 밝아지면요. 신발까지 올블랙 가지 마시고 그레이 화이트톤 계열의 스니커즈와 함께 상의 신발 매칭을 해주시면 좀 더 안정적인 룩을 완성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길어 보이고 싶다면 무조건 블랙 슈즈죠. Stalkers.
자, 다음 블랙코트 블랙슬랙스와 이너로 추천드릴 컬러 계열들은 브라운 톤이에요. 하지만 브라운이라고 해서 다 같은 브라운이 아니죠. 또 여기서도 막 붉은기가 돌고 어쩌네 저쩌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붉은기가 안 도는 뉴트럴 컬러 톤의 브라운 계열 제품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요 제품들은 채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부드럽고 포근한 인상을 많이 주는데요. 이때 슈즈로 조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표현드리고 싶어요. 나는 오늘 좀 포근하고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싶다 하시면 그 포근한 컬러와 신발을 같이 매칭을 해주고, 나는 포근하되 시크함까지 더하고 싶어 하시면 첼시 부츠랑 매칭을 해주시면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기가 좀 도는 이제 완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브라운 계열 쪽으로 오시면요, 좀 더 묵직한 느낌을 주고 조금 강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채도가 조금 쨍하게 들어가면 뭔가 차려입은 듯한, 나 오늘 포인트 줬어 하는 느낌을 주는 룩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개인 취향 발설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채도가 엄청 진한 컬러에 이너를 입어주시는 거는 너무 강한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서 매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alkers. 다음 블랙코트 블랙슬랙스와의 조화는 푸른 계열류의 이너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피부를 자세히 보시면요, 조금의 붉은기나 누런기가 돌기 마련이에요. 이걸 잡아주는 컬러가 블루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붉은기와 노란기를 좀 잡고 싶어,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신다면 블루 계열 이너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제 바지를 바꿔볼 거예요. 블랙코트의 그레이 슬랙스 조합편입니다. 그레이 톤의 슬랙스는 그레이 슬랙스마다 그레이 톤이 다 다르잖아요. 이때 조금 주의해주셔야 될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레이 슬랙스가 어떤 계열에 가깝냐, 완벽한 무채색의 그레이에 가까운지, 아니면 그레이 중에서도 약간 블루기가 도는 그레이인지, 요거를 판단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슬랙스는 블루톤이 살짝 들어간 회색 슬랙스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어지는 느낌,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 그래서 동일하게 블루톤으로 매칭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블루기가 아예 없는 그레이톤의 슬랙스에도 이런 블루 계열의 컬러 상의는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다음은 블랙진과 크림진의 조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정하시고 있는 룩이라서 빼먹을 순 없겠죠. 블랙코트와 크림진을 입으신다 하셨으면, 만약에라도 나는 슈즈까지 블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하신다 하시면 블랙 상의를 입어주시면 좀 더 안정적인 프로포션을 제공하기는 해요. 그런데 키미야, 너 블랙 크림 블랙 싫어한다며? 제가 그 말을 뱉기는 했지만 막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짧아 보일 수 있어서 걱정을 해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롱한 기장감의 블랙 아우터를 걸치실 때는요, 이 크림진이 보여지 면적이 좀 줄기 때문에 좀 덜 짧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마침 추워졌어요, 여러분. 블랙 크림진 블랙 조합 하셔도 돼요. 아우터까지 블랙으로. Stalkers. 자, 블랙 코트와 이제 데님 조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정답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취향이고 제 취향이 반영되기는 했어요. 저는 가을 겨울 데님으로는 조금 어두운 계열의 데님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생지 데님과 흑청 데님입니다. 생지 데님에는 아무래도 블루기가 살짝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어 보이고 안정적이게 연출을 하시려면 블루 컬러의 이너를 같이 매칭을 해주시면 안정적이기는 한데, 또 이때 또 표현드릴 거, 아래 위 블루가 또 너무 같은 색으로 매칭을 해주시면 이거 약간 쫄쫄이 입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워싱이 살짝 들어간 흑청을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입어주실 때는 위에도 흑청과 비슷한 계열인 애쉬 그레이 컬러로 맞춰봤어요. 또 이때도 엄청 비슷하지만 안 되지만 흑청에 애쉬 그레이, 뭐 카키 그레이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상의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표현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코트와 데님의 조합도 캐주얼하지만 갖춰 입은 듯한 느낌을 내주기 때문에 저는 데님과 코트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두 톤의 컬러감 말고도요, 생지 데님과 흑청 데님에는 뉴트럴 톤 하면 떠올리실 만한 회색, 베이지, 카키, 뭐 네이비, 그런 류의 베이스 컬러들은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이제 코트 색상을 바꿔볼 건데요, 애쉬 베이지 컬러감의 고급스러운 코트와 블랙 슬랙스의 조합입니다. 우선 아우터로 포인트 주는 룩이 가장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블랙으로 입어주시고 아우터를 걸쳐주시면 아우터만 살아나고 시크한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올블랙 룩만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너를 비슷한 베이지 계열로 가주시되 톤 차이만 줘서 톤온톤 느낌으로 입어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톤온톤하는 꿀팁은 밝기를 너무 확확 대비되게 가는 것보다는 밝기를 살짝만 차이를 주는 게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이제 바지를 바꿔볼 거예요. 베이지 컬러 코트에 브라운 계열, 카키, 올리브 요런 톤의 톤온톤 느낌을 주는 슬랙스류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올겨울 매칭 조합이에요. 여러 가지 브라운 톤들이 섞여서 부드러움을 극대화시켜주는 룩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부드러워 보이고 감성 있어 보이고 괜히 지적여 보이고 커피도 한잔하고 싶고 그런 느낌을 풍기는 건 이거라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강조했듯 톤온톤 코디를 하실 때는 밝기가 너무 차이나지 않게 조금 요게 요 색이랑 너무 조금 다른가? 다른네?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정도의 톤온톤으로 가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제 베이지 코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갖고 계실 크림진 조합인데요. 크림진도 마찬가지로 톤온톤 조합으로 가신다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아우터랑 바지 둘 다 연한 색감이기 때문에 채도가 너무 차이 나지 않은 톤온톤 조합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베이지 코트와 카키 색류의 바지와 그레이 계열 바지를 매칭하시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 조합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이 컬러 팔레트가 이탈리아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자주 쓰는 이 명품이거든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온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는 컬러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요. 제가 옛날에 이제 톤을 맞춰줘라, 쿨톤, 웜톤 맞춰줘라 했는데 제가 갑자기 베이지에다가 푸른 계열 상의를 입힐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오늘 준비한 베이지색 코트는요, 노란기가 거의 없는 애쉬기가 많이 도는 베이지 컬러라서 이게 가능하니까요. 아무 베이지 컬러나 이 조합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올리브 카키톤의 바지에 푸른 계열 상의를 맞춰주시고 베이지 코트를 탁! 근데 이때 바지와 상의는 밝기가 좀 비슷하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회색 바지에 또 푸른 계열 입어주시고 베이지 코트를 탁! 요 조합! 생소하시겠지만 한 번쯤 시도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고급져요. 분해가 나요. 이제 돈 냄새 난다고, 돈 냄새. Stalkers. 자, 마지막 조합이에요, 여러분. 베이지 컬러와 데님 조합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두운 계열의 청바지를 추천드리는데요. 블랙진 흑청 느낌의 데님을 준비해봤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컬러 배합은 그냥 무난하게 애쉬 그레이 톤이나 비슷한 톤온톤 브라운 계열 입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또 고급진 로로피아나 룩! 거기서 데님의 푸른 계열 상의를 입어주시고 코트를 걸쳐주시고 셔도 이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베이지 코트와도 마찬가지로 데님과 상의의 조합은 웬만하면 그 기본 베이스 컬러 회색, 베이지, 남색, 카키색 그 베이스 컬러로 유지해주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요청 많이 주셨던 아우터, 이너, 바지 색상 배합을 조금 추천드려봤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색 배합 말고도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배합들은 조금 입기 쉬우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 배합이니까 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추천만 했는데 그리고 협찬인데 금전 지원 받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추천드린 컬러 배합을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모크넥 티셔츠 제품을 무려 2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컬러 배합을 도와드리는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